비비 에크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비 에크모의 경우에는 그 정맥 시스템에서만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맥에서 주로 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무랄 베인과 아니면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IBC, SBC까지 위치를 하고, 뭐 피무랄 베인에서 드레인을 해서 주글라 베인으로 퍼퓨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피무랄 베인 한쪽에 피무랄 베인을 이용을 해서 드레인을 시키고, 한쪽에 피무랄 베인을 또 통해서 이제 관류를 하는, 보통 이런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BB 에크모의 경우에는 피무랄 베인 양쪽과 그다음에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한 이제 SBC에 위치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는 뭐 이런 카테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캐놀레이션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SBC에 위치해 있고 IBC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는 홀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왜 이런 카테타가 나오게 되냐면, 이 BB 에크모에서 그 리서큘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리서큘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드레인이 됐는데 다시 여기서 관류해주는 혈액이, 이 세츄에이션 된 혈액이 다시 이제 캐놀라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알비로 넘어가는 이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카테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서큘레이션이 얼마나 그 많이 줄일 수 있느냐가 그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RA가 있고 보통 캐놀라가 이렇게 이제 보통 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주글라베 SBC에 캐놀라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쪽에서 서로 그 혈액을 주고받는다면, 이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는 그 세츄레이션된 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만약에 RA에서 뭐 한쪽에 이제 피무랄 양쪽에 피무랄을 이용해서 올라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스테이지 차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어떤 높이 차이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RA에서 넘어가는 그 세츄레이션의 혈액이 넘어가는 과정이고, 이 밑에 있는 카테타는 이제 IBC에서 드레인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어떤 단계를 주어서 이 리서큘레이션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때문에 이런 카테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다시 설명드릴 건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BA 이제 에크모인데, 보시면 이제 RA에서 드레인을 하고, 지금 보시면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양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피무랄 아테리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지금 RA에 들어와 있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BAB 타입입니다. 왜냐면 그 아테리에, 그러니까 심장과, 처음에는 아마 BA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폐까지 안 좋아져서 이제 다시 베인 쪽에 하나 더 넣어서 다시 세츄레이션 혈액을 RB로 넘겨주는 그 과정인데,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혈액이 그 믹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로 가는 혈액이 그 세츄레이션 자체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할리퀸 신드롬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그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이쪽에서 RA 쪽에 카테터를 하나 넣어서 완전히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RA, RB, 뭐 이렇게 거쳐서 이런 그 할리퀸 신드롬 자체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BAB 타입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그림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다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너스 이제 베인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BB 에크모는 이 비너스 시스템에서만 순환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히모다이나믹과는 큰 관련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거된이라는 건좀 그렇지만, 드레인된 혈액의 양은 이제 재주입된 혈액의 양과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뭐 CBP라던가 CBP라던가 이 라이트 또는 이제 벤트리클의 필링, 헤모다이나믹에는 이제 영향이
이제 얻게 되고, 그이 순환은 이게 전신 순환에서 이제 정맥혈과 이제 어떤 믹스됩니다. 에크모 플로우와 에크모에서 이제 드레인돼서 세츄레이션된 이제 플로우와 그 원래 네이티브 플로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제 그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디세츄레이션된 혈액의 이제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CO2 자체도 비너스 혈액은 CO2의 그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상으로 낮추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RA에서 다시 RB로 넘어가게 되고, RB에서 이제 폐 기능은 이제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여기서 세츄레이션된 혈액이 바로 이제 LA를 거쳐서 LB를 거쳐서 이제 에올타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뭐 PBS 이게 어떤 액세스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IBC에서 드레인을 시키고, 이제 주글라베인에 보통 넣을 때도 있고, 뭐 이거는 병원마다 많이 차이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혈관의 상태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라이트 주글라베인을 통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또는 이제 그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위치시켜서 이제 관류를 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카테터는 아직은 사용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도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줄이고자 이렇게 듀얼루멘 카테터라던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환자의 동맥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이제 네이티브 렁에서 교환된 양과 이 에크모에서 교환된 양의 이거와 이거의 이제 합입니다. 만약에 이 렁의 기능이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 당연히 그 아올타에서 나오는 그 세츄레이션은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네이티브의 렁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그 없다면 있는 것보다는 세츄레이션 자체가 좀 낮아질 것이고 검사 결과에서. 그 하지만 전신 혈류는 그 네이티브 카디아크 아웃풋으로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코프리얼 플로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이래서 이제 히모 다이나믹과 이제 큰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PB 에크모에서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에 관련돼서는 그 이제 전체 이제 시스테믹 비너스 리턴이 전체 SBC와 이제 IBC에서 이제 RA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일부가 이제 에크모 플로우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일부는 이제 RA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합, 이 혼합돼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혼합된 혈액은 이 RA와 네이티브 렁을 거쳐서 이제 랩트 하트를 통해서 이제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이 렁의 기능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이 에올타에서 박출되는 이 혈액에서의 이 세츄레이션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렁의 기능이 있다면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아예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SaO2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에크모에서 이제 그 형성되는, 에크모는 거의 100%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그 에크모를 거치지 않은 플로우, 이제 네이티브 플로우가 이 RA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양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세츄레이션 자체가 이 에올타에서는 뭐 90%가 될 수도 있고 뭐9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믹스가 되기 때문에, 믹스가 돼서 이제 에올타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검사 결과를 나오게 되고, 이 이제 CBO1 레스피토리 페일리어 상태에서 이제 이 네이티브 렁은 이 가스 익스체인지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트리알 옥시젠과 이 CO2 레벨은 이제 옥시제이트된 이제 에크모 플로우, 이제 에크모 블러드와 이 네이티브 렁에서 이제 디옥시제이션된 이 비너스 블러드의 이제 혼합입니다. 그래서 BA와는 다르게 BB는 이 SaO2가 이러한 CBO 레스피토리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이 BB 에크모가 이 BA보다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BB 에크모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야틸 세츄레이션 레인지가 뭐95%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티브 플로우에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같이 들어가서 믹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레인지 어떤 범위는 에크모 플로우와 이제 네이티브 비너스 플로우와 에크모 플로우와 요거와 이제 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카디악 아웃풋, 이 뷔비 에크모는 이 뷔의 에크모와는 다르게 히모다이나믹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이 그 심장의 카디아가 현재 그 네이티브 하트의 기능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이제 다양하게 그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60에서 90% 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세츄레이션 관련돼서는 이제 디세츄레이션 된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가 이제 카디아가 아웃풋과 카디아가 아웃풋이 심장 자체 카디아가 아웃풋이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적정하다면 이 노멀 시스템의 옥시젠 딜리버리가 이제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마찬가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카디아가 아웃풋은 이제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이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카디아가 아웃풋이 그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이제 뷔에 에크모를 해야 되겠지만, 카디아가 아웃풋이 뭐그 정상에 비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낮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의 자체가 헤모글로빈 이 컨센트레이션이 낮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노멀 시스템 옥시젠 딜리버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B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제 아트리얼 세츄레이션은 이제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이 결국에는 네이티브 그 영과 이 렁의 기능과 그다음에 에크모 이제 에크모에서 형성되는 이그 플로우와 이게 합의되기 때문에, 이거 에크모 플로우는 옥시네이션을 거치면서 이거는 다 대부분 다 100%가 나오게 되고, 이 네이티브 렁을 그러니까 RA에서 에크모를 거치지 않은 플로우 바로 넘어가 디세츄레이션 혈액은 뭐 세츄레인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혈액과 이 혈액이 합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1번은 이제 네이티브 플로우겠죠. 그다음에 2번은 에크모 플로우일 텐데, 1번이 좋다 그러면 2번은 이건 항상 100%이기 때문에 1번에 따라서 이게 90% 이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90% 이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렁 자체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 플로우, 1번의 네이티브 플로우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얘를 충분히 늘리고 그래야지 90% 이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렁 자체의 기능이 아예 없고 이 리서큘레이션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90% 이상도 유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은 이제 이게 RA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와서 뭐 피무랄 베인에 들어가고, 하나는 피무랄 베인에서 양쪽 다 피무랄 베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스테이지를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RA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IBC 이렇게 보통 해서 이 IBC 있는 게 드레인이 되고 이쪽 RA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 충분히 드레인을 하고 여기 넣어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SBC에서도 넘어오는 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넘어가거나 이양 자체가 RA에서 이 RB로 넘어가는 이 플로우 자체가 만약에 네이티브 플로우 자체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90% 그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 그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하나 이 SBC에 하나 더 카테테를 넣어서 이쪽에서도 드레인을 시켜서 이 드레인을 양쪽에서 받고 이제 RA에 넣어주는 이런 방법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BB 에크모입니다. 이건 BB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비너스 이제 바이패스를 하나 더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더 이거를 정상 노말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 뭐이 그림은 뭐 아까 드렸던 건데, 이제 피무랄 베인에서 하나 들어와서 이제 RA의 위치를 하나 카테터가 위치를 하게 되고, 또한 다른 반대쪽에 들어와서 카테터가 이제 IBC에 위치하게 돼서 이쪽으로 드레인을 하고 얘를 관류를 해줄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100%겠죠. 근데 이제
그 IBC에서 SBC에서 넘어오는 플로우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갈 수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츄레이션 자체가 90% 이상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방법은 이 디세츄레이션된 그 네이티브 플로우가 바로 RA에서 RB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주글라베인을 통해서 카테터를 하나 더 넣어서 SBC에 이거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켜서 다시 이제 이 RA로 넣어주는 이런 그 카테터를 하나 더 삭관을 해서 이런 방법을 또 사용을 한다면 이90%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해결을 해줘야 되는 또 방법이고 이제 옥시제네이션은 이제 에크모, BB 에크모나 VA 에크모나 마찬가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O2 함량을 늘리게 되고 이 CO2를 정상으로 이제 정상 레벨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기 때문에 네이티브 렁과 비슷하게 이제 멤브레인 렁에서 이제 산소 공급은 이제 CO2의 제거보다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옥시제네이터가 알겠지만 이게 이름이 옥시제네이터는 이유는 산소를 공급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산소를 충분히 이제 혈액에 공급을 해주기 위함인데 CO2의 제거는 모든 옥시제네이터가 이 산소 공급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에크모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산소를 이제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옥시제네이션에서 산소를 그 옥시제네이터를 통해서 혈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산소 공급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지만 이뭐 맥시멈 플로우라는 거가 있고 뭐 리커멘드 플로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옥시제네이터가 평균적으로 7,000ml 분당 7,000ml의 이제 어떤 리커멘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00ml까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는 7,000ml까지는 분당 100%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로우 자체에 7,000ml를 더줄 수도 있는데 뭐 RPM 펌프의 RPM 자체를 뭐 늘리면 8,000도 가능을 할 겁니다. 9,000도 가능을 하고 하지만 이 8,000이나 9,000이 넘어가서는 이제 100%의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적정한 이 옥시제네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웨이티드 이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러니까 정격 이제 혈류에 맞는 이제 옥시제네이터를 선택을 일단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결국에 뭐냐면 이제 헤모글로빈일 겁니다. 이제 글로빈의 수치가 얼만큼일 거냐. 이게 정상으로 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헤모글로빈을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에크모 내에서의 이제 그 프라이밍 볼륨이 있을 거고 이거와 이제 또그 환자 자체에서 이제 옥시제네이션 그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이두 개가 만나서 보통 이제 에크모를 운영을 하다 초기에 보면 뭐 20%까지 헤마토크리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정상으로 혈액을 주입을 해서 RBC를 이제 주입을 해서 정상 최소 35% 이상은 유지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노베노 바이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렁 자체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거 헤모글로빈은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100% 플로우를 그100% 산소를 해주기 위해서 이 정격 혈류에 맞는 이제 옥시제네이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산소는 괜찮은데 뭐 CO2가 많이 리텐션 돼가지고 CO2가 너무 높이 상승된다 해서 이거를 제거해 주는 거는 옥시제네이터 자체가 워낙에 뭐 CO2 제거는 그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뭐 정격 혈류에 맞지 않는 작은 거를 써도 CO2 제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에크모 이제 회로와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완전히 레스트 상태 또는 이제 어떤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 동안에 이 조직에서의 필요한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제 원활하도록 이제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시제네이터도 이 정격 혈류에 맞는 옥시제네이터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회로 그 이제 인공 장치들이기 때문에 이제 튜빙도 이제 혈관 역할을 하는 이제 튜빙도 이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줘야 될 건데, 만약에 뭐 옥시네이터는 그100%그 산소를 전달해 줄수 있는 그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했는데 뭐 튜빙 사이즈가 만약에 작다거나 보통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이거는 에코모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덜트는 이미 제품화 뭐 EBS든 뭐 PLS든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어덜트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뭐 옥시네이터도 마찬가지고 튜빙도 8분의 3인치로 뭐 충분한 플로우를 형성해 줄수 있는 그 제품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소아 에크모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뭐 어떤 시그 제품화 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 에크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튜빙을 이용을 해서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도 소아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100%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회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분당 이제 120시 이제 그 120cc 이상을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250에서 300cc의 이제 오투를 분당 공급을 해야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럼은 이 용량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BA보다는 이 BB가 옥시네이터가 더큰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멤브레인이 이제 옥시네이터는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 이제 전격 혈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옥시네이터든 간에 그뭐 브로셔라던가 이런 거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전격 혈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 줘야 되고, 이 혈류량에 따른 이제 최대 이제 산소 공급량을 이 전격 혈류라는 거는 그 어떤 혈류량 보통 그래프가 보통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그래프가 보통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 플로우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 다시 그려드리면 이제 이 기준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전격 혈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플로우에 따라서 뭐 여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 뭐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경우가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최대 산소 이제 공급량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이제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BA 에크모와 다르게 BB 에크모는 이제 렁 자체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렁을 통한 이제 산소의 공급은 또 마찬가지 블러드 플로우, 이제 에크모에서 형성되는 이 플로우와 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에 이제 의존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헤모글로빈이 항상 정상을 꼭 에크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헤모글로빈은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이 CPB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의존하게 되고,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그 인넷과 아울렛의 오투 컨텐 이컨이 함유량 이 차이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옥시네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제 뭐 펌프가 있겠죠. 이제 RA에서 이제 드레인을 해서 펌프로 바로 와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들어갈 거고, 여기와 이제 인넷과 이 아울렛이 있을 텐데 이제 이쪽으로 가스가 공급이 돼서 이제 여기서 옥시네이터 될 텐데, 이 인넷에 들어오는 이 산소 함유량이 이 롱이 괜찮아서 많다 그러면 이 나오는 거에 차이는 그 어떤 그 디퍼런스는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롱에서의 세츄레이션 그 시비어 하게 이제 그 레스피토리 페일리어가 온 사람들은 이쪽에 이 정맥혈의 혈액에서 나오는 이 오투 컨텐츠는 상당히 거의 0이거나 낮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이 디퍼런스 차이는 상당히 이제 크게 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옥시네이터를 통과한 이제 아울렛 블러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100%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아무리 오투 함량이 낮은 혈액이 온다 하더라도 이 옥시네이터를 이제 거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항상 100%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100%의 FiO2를 100%로 유지를 했다고 했을 때이 500mM 이상 이제 되기 때문에 어쩐지 용존 산소는 이제 옥시젠 컨텐츠의 이제 10%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양의 여기를 이 혈액을 그 ABJ를 보통 이제 해보게 되면
여기에 PO2는 뭐 거의 500mm 머큐리 이렇게 이제 그 거의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능 자체도 어차피 이제 인공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게 되고, 이거 관련돼서 이제 옥시네이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베노 이제 BB 에크모에서 중요한 뭐 BA 에크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산소를 전달을 하고 그 이제 CO2를 정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이제 BB 에크모, 더군다나 그렁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BB 에크모에서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이 얼마나 줄이느냐와 그다음에 그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 산소 공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BB 에크모는 그 순환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어떻게 하면 그 충분한 산소를 이 RA에서 그이 RB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드레인을 시키고 이 RA에 얼만큼의 그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얼만큼 많이 보내주느냐, 이 결국엔 네이티브 이 렁의 기능이 없을 때 네이티브 플로우를 어떻게 하면 에크모로 많이 순환을 시켜서 이 세츄레이션 된 혈액을 RB로 넣어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과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네이티브 플로우가 에크모에 들어오는 플로우보다 이쪽으로 넘어가 이 네이티브 플로우가 더 많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0, 그 SaO2를 90% 이상 유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그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충분한 세츄레이션을 유지를 할수 없다면 또 다른 카테터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이 RA와 드레인을 시켜서 다시 이제 RA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90% 이상이 될수 있도록 세츄레이션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90%라고 하는 거는 이 네이티브 플로우 넘어간 거와 이제 에크모 플로우가 다시 들어간 거와 합쳐져서 이게 이제 에올타를 지나서 측정된 뭐 라디아 라테리든 어디서 측정된 이 세츄레이션이 90%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